일요일 오후 대원사 경내가 사람들로 북적하다. 그런데 복장이 심상치 않다. 우리가 이제 그런 종교인들 모임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차도 나누고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각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연성 문화 이걸 한 자리에 모아서 이렇게 그 콘서트를 한번 하자. 절집 마당에 십자가를 목에 걸고 앉아 있는 모습이 재미나 보인다. 이들에게 대원사는 어떤 모습일까? 네, 대원사 처음이거든요. 오는 길도 벚꽃이 아름답게 있어서 봄엔 더 아름다울 것 같고요. 공기도 참 맑고 서늘한 가을 바람에 청명한 하늘이 높아서 오늘 이 문화재가 정말 아름답게 또 특히 종교인들이 하나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 그래서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만나고 혹여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이런 기회 좀 배우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서로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영성들을 교류함으로써 이 시대에서 종교인들이 가야 할 그런 어떤 아름다운 영성 이것을 추구해보자는 측면입니다. 이제 첫 걸음이라. 각 종단 대표들의 타종으로 시작된 제1회 호남 종교인 영성 문화제. 이곳 대원사 특설 무대에서 이웃 종교인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치유와 명상 그리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호남 영성문화 종교인 모임이 주관하는 이 행사를 통해서 종교 간의 우를 트고 또 화합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특별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가 서로의 종교를 편견 없이 대하고 문화라는 키워드로 하나 돼 각기 다른 무대를 꾸며갔다. 오늘은 첫 번째 열리는 대원사 야단 법석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절에서는 주님이라고 하면 주지스님을 이야기합니다. 네, 주지스님이 자리를 내줘서 주님의 뜻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촐한 무대에 한 600명, 700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좋은 무대를 만들었지만은 우리들이 계속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해서 예, 종교는 다르지만은 영성과 문화는 서로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성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류하면서 종교가 힘을 합해서 사회가 지닌, 인류가 지닌 문제를 통통적으로 해결하고 돕는데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면은 벌써 이제 종교의 바람직한 어떤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입니다. 몸을 따라 부르고 종교의 이념과 교리는 달라도 거기에 깃든 영성은 하나로 통할 수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앞으로 이 뜻깊은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본다.
와서 봤는데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합되는 모습 처음 봤고요. 정말 감명 깊게. 신기했어요. 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차별과 편견이 있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다양하게 그 이해심으로 다른 자기와 다른 종교를 이해한 게 신기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의 그 모습들이 다양한 문화와 그 종교의 영성을 보여주셔서 고맙고요. 아주 샘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촉촉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